자, 유럽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오프 3, 4위전 3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튕겼나 보네요. 네, 다시 할 것 같죠? 노래 되게 좋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시작하는 대로 들어갈게요. 이제 1대1 동점이고요.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되면 3위로 플레이오프 마무리하면서 롤드컵 확정을 짓게 되고요. 지게 되는 팀은 4위 롤드컵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사실 뭐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다 롤드컵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마 최소 어떤 팀이 못 나갈지 모르겠지만 못 나가는 팀의 한두 명 정도는 팀원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정말 초기부터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이지나 갬빗 게이밍이나 다 지금 프로 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선수들이라서. 지금 곧 이제 다시 방을 파고 픽밴 시작되면 경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롤드컵에 지금 현재 나진 소드는 확정이 됐죠. 네. 나진 소드는 확정이 됐고 나머지 두 팀이 이제 한 팀은 다음 주 챔스 결승에서 결정이 되고 다른 한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한 팀이 올라가서 그럼 총 세 팀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두 팀이 8강에 롤드컵 8강에 직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팀은 그 밑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지난 올스타전 때 한국이 우승했던 것이 한국에 롤드컵 티켓을 하나 더 주는 그런 어떤 혜택을 얻었어요. 자, 갑니다. 1대1 동점인 가운데 벤은 똑같이 진행되나 보는 것 같죠? 거의 똑같거나 혹은 자크를 하나 벤하거나 이거거든요. 어찌됐건 똑같이 벤을 한다면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 블루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크를 벤할 건지 아니면 여지껏 벤했던 챔프들을 그냥 벤을 해버리고 게임을 풀어 나갈 건지. 아, 자크 그냥 벤해버리네요. 자크 그냥 벤해버렸어요. 나진이 나가는 이유는 서킷 포인트가 현재 못해도 2등, 네, 2등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거고요. 챔스 우승 한 번, NLB 우승 두 번으로 인해서 나진 소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뭐 어찌됐건 3연속 우승이니까요. 자, 일단 특패를 먼저 가져왔어요. 네. 그러자 쉔과 아트록스 두 개가 픽 된다면은 아트록스는 정글로 가겠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가 아트록스 정글을 꽤 빈번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윅드 선수가 계속 아트록스를 골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뺏어오는 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무난하겠네요. 쉔과 아트록스를 가져오는 게. 갑니다. 자르반. 자르반 정글. 어우. 이거 보내셨다 하셨어? 몰라? 좀 중계 좀. 자, 스래시. 자르반과 스래시입니다. 네, 사실상 손도페 선수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정글은 자르반이 가장 무난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스래시도 물론 어느 정도는 스래시가 지금 OP 챔피언이고 유럽 쪽에서는 스래시가 가장 최고의 서포터로 사용되는 건 맞지만은 개미게이밍을 좀 저격한 예, 서포터 뺏어오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티모는 아니겠죠? 이거는 네, 저거는 그러니까 알렉시스가 미드 티모를 굉장히 선호하긴 해요. 그리고 티모를 사용한다면 미드 티모를 이때까지 사용을 했었고 미드 티모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접근기가 그러니까 돌진기가 없는 챔프들이 있을 때 미드 티모의 존재감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인 거는 맞습니다. 딜량도 꽤 잘 나오고요. 근데 3픽으로 미드 티모를 뽑기에는 네, 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리고 그동안 1, 2경기를 카서스로 너무 잘해 줬기 때문에 네. 굳이 티모를 여기서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서 지면은 지금 롤드컵 못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뭐 낫겜 스컴즈도 아니고 자이라.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쓰레쉬가 나오면 자이라를 좀 선호하는
편이 있어요. 뭐 물론 나미가 풀리고 이렇다면 다르겠지만 소나나 나미가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자이라와 쓰레쉬의 싸움에서는 딱 그거거든요. 자이라가 속박을 묶으면 이깁니다. 다만 그게 못할 경우에는 좀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손싸움인 거죠? 네. 어찌됐건 자이라의 숙련이 정말 잘 돼 있고 쓰레쉬가 날라오는 걸 묶기만 한다면은 딜규현은 일방적으로 자이라 쪽에서 입힐 수가 있긴 해요.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쉬가 각광받는 이유는 후반에 가서도 네. 어떤 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프로트를 그 상대하는 KTB의 전략 중 하나가 브릿지 클랭크와 쓰레쉬를 네. 배하는 서포터가 어떤 후반에도 큰 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픽들을 배나는 것이 전략이었거든요. 그만큼 쓰레쉬는 후반에도 확실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뭐 라이엇이 EU 메타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에는 서포터형 챔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데미지나 이런 것에 주력화된 게 아닌 정말 유틸성에 좀 힘을 실어서 캐릭터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나온 서포터일수록 좀 OP인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데미지 딜리고 뭐가 상관없이 정말 유틸성, 그러니까 후반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스킬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나미건 쓰레쉬건 미스포춘 가장 자신 있는 원딜이었죠, 겐데 선수의. 자,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왼쪽 그러니까 이지 이블 지니어스의 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네, 그런 챔프들 위주로 픽을 해줬고 갬빗 게이밍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트록스 유럽은 네. 확실히 아트록스가 많이 쓰이네요. 네, 지금 아까 중국 리그 한번 보고 왔는데 거기서 아트록스가 쓰이긴 하더라고요. 물론 예. 그러니까 조건부거든요. 아트록스가 성장만 하면 진짜 세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성장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운영의 그 힘이 있느냐 이 차이인데 지금은 겐자 선수는 전판에 트위치에 지쳤는지 이제는 Q스킬만 쓰면은 라인전 다 이긴다는 예. 미스포춘을 일단 골랐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롤드컵 진출, 패배하는 팀은 롤드컵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될지. 1경기는 이블지니어스, 2경기는 갬빗 게이밍 각각 승리를 가져갔고요. 확실히 좋은 점은 그 와중에서 알렉스 위치의 카서스는 지는 경기에서도 확실히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느 정도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딱 다른 어느 변동성이 있는 어쌔신류의 AD 챔프라든지 이런 걸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안정적으로 파밍을 해서 내가 무조건 1인분을 해주자 이제 그러면서 글로벌 궁극기인 진홍국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본라인을 같이 힘을 실어두면서 안정적으로 후반을 지향을 하자 그런 컨셉픽이 딱 보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원딜이 겐자 선수의 사실 미스포춘이다 보니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지는 정말로 요즘에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한타나 라인전 다 좋은 그런 메타를 선택을 했고 갬빗 게이밍은 자신들이 그냥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픽을 했다. 이 픽 차이에서 완전히 다 극명하게 갈려졌죠. 이번 롤드컵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 어떤 롤드컵이라든지 세계대회 같은 경우가 우승한 팀을 보면 다 꿀을 먼저 빤 그죠. 팀들이 우승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신짜오 네. 갬빗 게이밍 신짜오라든지 최근에 뭐 올스타전에 한국의 제이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엔 과연 누가 그 꿀을 빨 것인가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챔프를 들고 나와서 메타를 주도할 것인가. 갬빗 네. 게이밍의 그 게임의 전세가 다 환호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갬빗 게이밍은 메타의 선도주자였거든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서포터의 도라멍패 시작이라든지 신짜오의 정글의 솔라리 혹은 탑 쉔의 운용 그리고 레넥톤 네. 그러니까 거의 한국에서 대세가 됐던 메타들은 전부 다 갬빗 게이밍에서 먼저 사용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나서스 정글, 뭐 리신 정글 다 포함해서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건 갬빗 게이밍이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1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를 주도하는 물론 실력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말 메타를 주도하는 그런 팀이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의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인기가 많은 팀이긴 하지만은 이제 요즘에는 좀 힘이 좀 빠졌다. 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있죠. 자, 일단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지는 이블지니어스는 라인 수합 생각하고 있어요. 확실히 한국과 이 유럽의 차이를 보면 한국은 일단 공격적인 어떤 와딩 운영을 하거든요. 네. 상대방 깊숙이 와드를 설치해서 상대가 라인 수합을 하나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죠. 사전에 파악하고 뭐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일단 갬빗 게이밍이라든지 이지의 오늘 플레이를 보면 그런 것보다 수비적인 어떤 와딩 운영, 네. 그 라인 스왑을 했을 때는 그냥 그거에 대처를 하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블루 팀의 시작하는 팀들은 레드보다는 블루를 먼저 먹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걸 좀 선호를 하네요. 그렇죠. 양 팀 모두 그런 모습들이고요. 계속해서. 네. 라인 스왑이라는 것도 쳤죠. 쉔과 케넨 각각 상대의 라인 스왑에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트록스는 도란 검 시작했고요. 정글 아직까지 뭐 특이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 확실히 미드 싸움 알레시치와 프로겐 오늘 단순하게 어떤 라인 싸움만 보면 알레시치가 좀 더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카사스로. 네, 그렇죠. 뭐 1경기 때야 팀이 워낙 잘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오리아나가 거의 자크에 얹혀서 좀 캐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2경기 자이라는 그 알렉시 선수의 카서스에게 압도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글로벌 공격기까지 있는 시점에서 내가 라인전에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도 글로벌하게 좀 스킬이 있는 챔프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트위스트 페이트를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초반에 정글, 그러니까 아트록스와 자르반이 어떤 식으로 커버 플레이를 해줄지가 관건이지만 이후 6렙 때 미드라이너가 6렙을 찍고 난 이제 6분에서 7분 때부터는 글로벌 궁극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이후 행보가 결정이 되겠죠. 네.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이지는 자 당겨서 안에 확인했어요. 네. 타이밍이 딱 이때라는 거죠. 이지는 위쪽에서 시작해서 정글이 아래쪽으로 커버하는 그림이었고 갬빗 게이밍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쉔이 좀 고통을 받고 있고요. 쉔 쪽에 정글이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황. 아트로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케이틀린과 쓰레쉬는 뭐 마음껏 푸쉬할 수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케이틀린과 쓰레쉬 조합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게 라인 스왑을 하더라도 케이틀린이 충분히 파타워를 빨리 밀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쓰레쉬의 사용성 자체가 워낙에 위협적이다 보니까 갱킹이건 혹은 뭐 이데이 커버를 하던 간에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라인을 한번 당겨서 바텀 쪽에 라인 당겨서 아트록스와 함께 어떤 킬을 각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의도로 알아챈 이블지니어스 일단 뒤로 빠지면서 피해 없었고요. 네. 계속해서 경험 진단을 만들고 있어요. CS와 더불어서 하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카저스와 트페는 둘 다 지금 CS 큰 변화 없습니다. 하면 케이틀린은 지금 뭐 계속해서 샘 푸시에 주력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아트록스가 초반에 이제 겐자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좀 많이 힘을 실어뒀고요. 전체적으로 그 뭐 유효타는 없었지만은 경험치 계속 못 먹게 하는과 동시에 라인 푸시를 좀 막으면서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금 집으로 귀환을 했고요. 자르반은 아직까지 지금 보드 라인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이지가 바텀 라인을 계속해서 자르반이 커버하는 걸로 봐서는 포탑을 먼저 빨리 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지금 보이거든요. 네. 포탑을 빨리 밀었을 때 사실은 가장 또 유효한 좋은 플레이가 지금 특패 운명을 이용한 그렇죠. 국지전을 유발할 수 네. 있다는 점. 뭐 어찌됐건 트위스트 페이트와 쉔 카서스 그러니까 글로벌 궁극기가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로벌 궁극기 싸움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적의 글로벌 궁극기를 얼마나 수비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을 뭐 커버를 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역갱을 막기 위해서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궁극기를 소모하게 해버린다면은 그 이후에 플레이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6렙을 빨리 찍어서 얼마나 먼저 글로벌 궁극기 활용을 통한 이득을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쉔은 어쨌든 잘 버티고 있어 2대 1임에도 불구하고 포탑에 조금 뭐 데미지를 입긴 했습니다만 자 로빈 같습니다. 의도 모르는 것 같죠? 와드 없어요. 이거 여기서 잡히면 포탑까지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플 수 있거든요. 일단은 사용성공 들어갔지만 데미지가 안됩니다.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이거 살겠는데요. 일단 쓰레쉬가 포탑 많이 맞아줬고 진홍구까지 이거 도망가야 됩니다. 네. 잘 빠졌어요. 자 문제는 쓰레쉬 잡히겠네요. 아 잡혔네요. 퍼스 블러드 오히려 무리한 네. 어떤 다이브가
악수가 돼버렸습니다. 그쵸? 뭐 아무리 지금은 폼이 죽었다고 하지만 쉔 하면 예전엔 다리엔이었습니다. 그만큼 쉔에 있어서 라인 수합은 충분히 다리엔 선수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선수고, 게다가 사실은 쉔이 그렇게 체력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쵸? 꽤나 많은 상황이어서 사실은 쉔은 어떤 물려내고 포탑을 먼저 밀겠다 라는 네.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변수는 또 카서스의 궁극기가 진흥국이 돌아왔 진흥국이 있다는 점, 네, 있었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아트록스가 있어서 오히려 스레쉬가 먼저 잡히는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최악이죠 정말. 네, 그야말로. 그쵸. 어떻게 봤었으면 그러니까 일단 스레쉬의 사슬채찍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가장 많은 데미지 줄 수 있는 사슬채찍이 안 들어간 것도 포함해서 이거는 궁극기를 먼저 공격적으로 사용하긴 했었지만은 오히려 이득을 얻은 건 카서스 쪽이고, 이제 트위스트 페이트는 라인전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아이템이 나오면은 트위스트 페이트의 그 푸시력 자체가 굉장히 빠른 것도 맞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카서스가 프리하게 파밍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 로밍 가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캐넨과 라인 수합을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포탑은 여기 좀 힘들어졌다. 물론 뭐 캐넨이 토도란의 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푸시를 한다면 네. 믿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블지니어스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쵸. 아직까지는 일단 트위스트 페이트가 운명으로 어떻게든 이득을 봐줘야 돼요. 네, 지금은 분명히 라인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정글러와 함께 갱을 가서 유효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또 갬빗 게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지. 끌려왔어요. 근데 랜턴 늦었죠. 네. 자, 드로스 레드 버프 타이밍. 카서스는 열신의 눈물이고요. 광희의 검의 트위스티드 페이트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아까 1킬을 상대에게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균형은 계속해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패도 카서스에 비해서 그렇게 CS가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끌려왔고 잘 끌어요. 들어갔는데 랜턴 전멸 빠졌고요. 이제 서로 아트록스와 자르반 바텀 쪽에서 한번 노려봤는데 의도를 알아채고 내가 잘 왔습니다. 확실히 예, 다이아몬드 폭스 선수가 어떤 역갱 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루트 선택이 좋아요. 네, 이때쯤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정글러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커버식의 플레이를 위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트록스가 상대적으로 좀 예, 자르반에 비해서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쪽은 오, 끌려왔어요. 네, 지금 국기 운명 써줘야죠. 그렇죠. 운명 쓰고 와서 아, 미스포츠 손해를 봤는데요. 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이블지니어스 진홍고까지 염두를 해뒀어야 돼요. 그쵸. 운명으로 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운명을 타고 왔다가 쌍고 좀 난사에 그야말로 난사당했고요. 다시 볼까요? 쉔 타고 들어왔고 운명 왔지만 이미 자이라에게 궁에 떠버렸어요. 오자마자. 네. 그러면서 그냥 쌍고 좀 난사에 삭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트위스트 페이트가 운명을 사용하지 않고 탑에 갱을 간 것은 맞았지만은 그 이후에 진홍곡이 돌아오기 전까지 특패가 뭐 로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득을 하나도 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지금은 먼저 싸움을 건, 그러니까 쉔의 궁극기가 먼저 제대로 단결된 의지가 봇에 들어가면서 그 특패가 궁극기를 좀 커버하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날리게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특패가 먼저 운명을 쓰고 네. 공격을 걸었더라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운명을 결국 수비조로 썼는데 거기서 이득도 챙기지 못한 일방적인 갬빗 게이밍의 이득이었어요. 방금은. 근데 그게 이제는 사실상 다시 한번 특패가 운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주도권은 뺏긴 상황이고 쉔이나 카서스가 성장이 꽤 잘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서 궁극기가 쿨이 같이 돌게 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쉔, 그러니까 글로벌 궁극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갬빗 게이밍이 좀 유리하게 되거든요. 캐넨이 지금 탑쪽에서 어쨌든 포탑을 먼저 밀어내긴 했습니다만 쉔에게 네. 그렇게 큰 압박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쉔도 지금 권열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다리에는 쉐는 뭐 쉽게 자 이걸로 그렇죠? 이걸로 이득 봐야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운명 없는 타이밍에 오히려 역으로 운명이 없으니까 못 오겠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아, 걸어서 왔는데 눈치가 빨라요. 네, 눈치 빠릅니다. 네. 1년 전쯤, 1년 좀 넘었죠? 거의 역사를 썼었거든요, 다리엔 선수가 쉔으로. 트포쉔을 통해서 CS를 504개인가? 가까이 먹으면서 거의 하드캐리를 했었던 경기가 한번 있었는데. 3일째 말씀하신 네, 거죠. 그쵸? 네. 그때 다리엔 쉔을 보고 많은 선수들이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쉔은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구나. 어쨌든 지금 분위기 좋지 못합니다. 이블지니어스 지면 탈 지면 4위 롤드컵 못 가요. 아 이제 맞대 간다요. 맞대 힘들어요. 네. BF는 똑같은데 한쪽은 롱소드 한쪽은 도란 도란이 세 개예요. 한 대 칠 때마다 흡혈 4% 포함해서 체력이 20 가까이 20이 넘게 차죠. 저렇게 되면은 한 24 정도가 차는데 어 왔어요. 점멸까지 잘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득 봐야 돼요. 네, 이득 봐야죠. 운명 이건 좋아요. 이렇게 했다면 이블지니어스 네, 이런 식으로 글로벌 궁극기를 먼저 그렇죠. 공격적으로 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쉔이 못 오도록 케넨이 엄청나게 압박을 줬습니다. 그렇죠. 네. 타워까지 밀린 상황에서 이거는 쉔이 같이 오고 진홍국을 썼었으면 몰랐었을 싸움인데 그거를 예, 케넨이 굉장히 잘 마크해줬습니다. 와 슬래시가 전멸까지 썼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 칼 날라가요? 어 살았어요. 야 아직 이거 두 방에 한 발에 두 놈 어 케넨이 네. 무리하다가 네 아, 이거 밀고 이거, 이거 잡히네. 못 보죠 이것도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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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래시 잘 버텨요? 네, 하지만 패시브 있어요. 네, 패시브 있어요. 네. 쉔이 또 초반 처음 그 타워 두 대 정도는 맞아줬어요, 또 다리엔이. 네, 그쵸. 이야, 이거를 그치? 일방적인 이득으로 끝나지 않게 본인들이 또 이득을 되찾아갑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바텀 먼저 밀리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또 갬빗 게이밍의 이득이에요. 추가적인 오브젝트를 가져갔으니까요. 그렇죠. 방 같은 경우에는 투표의 운명이 정말 제대로 히트를 했었고 거기서 이득을 봤다고 한다면 이번 다음 타이밍까지 그냥 이제 그냥 국지전 유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민다든지 뭐 타워 상황이 지금은 이지가 탑에서 먼저 밀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미드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끌면 됐었는데 방금 쉔이 단결 대지를 정말 잘 사용을 해주면서 또 다시 한번 이득 가져왔고요. 거기서 CS를 더 챙기고 타워를 먼저 밀려는 욕심이 결국에는 운명과 카사스의 궁극기로 인해서 아 운명이 아니라 그 단계대이지 네. 통해서 고스란히 상대에게 손해를 내주면서 오히려 포탑을 먼저 밀린 쪽은 이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트록스가 아이템이 굉장히 수비적이에요. 지금 헤르메스 먼저 올리면서 음전자까지 올렸거든요. 네. 저거는 한타 때 물론 그 패시브가 궁극기를 통한 공격 속도 증가가 한 70% 가량을 생각을 한다면은 원딜 물면서 버티면서 한타를 했을 때 쉔과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 아치에서 정말 잘 버틸 수 있거든요. 살았어요, 자이랑. 네. 자이랑 위험했습니다. 자 문제는 카소스가 지금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카소스가 5어시입니다. 네. 쉔도 2킬 노데스 3어시고요. 물론 뭐 지금 리치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트페로 이렇다의 활약을 보여주기에는 상대가 녹록치 않거든요. 이것까지 밀리면 탑만 남은 상황. 네, 힘들어지죠. 이후 드래곤 싸움에 있어도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트페가 하향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한타 때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글로벌 골 패시브로 인해서 어느 정도 후반 가면은 글로벌 골드 한 2000 정도 다 같이 올려주는 그런 효과도 나오곤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개인 돈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카드 자체의 지속 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뭐 사실상 뭐 유체화를 들지 않는 이상 한타에서 좀 아웃복싱 하기가 좀 힘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카소스는 투표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인 성장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앞쪽의 탱커 라인 아트록스도 지금은 탱커 라인으로 깨야 되는데 아트록스나 쉔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어서 먼저 끊겨버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여기 피했어요.
하지만 그런 동안 드래곤을 가져가는 갬빗 게임이 추가 이득 굴려 나갑니다. 3000 골드 차이. 네, 지금 시야 장악도 안 된 상황이어서 이미 네. 드래곤 끝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적인 골드를 벌어가면서 미스포츠니 아이템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그러니까 피바라기와 최소 최후의 속성까지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궁극기를 통한 한타 기여도 자체는 타 원딜에 비해서 굉장히 하기 쉬운 편이고요. 네, 지금은 제휴가 안 되죠. 태양꽃꽃망토 네. 이후에 방템이 하나 나온 쉐는 사실상 탑라인으로서 이기기가 거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드까지 밀려요, 이거. 오, 갬빗 게임 시간 안 주는데요? 네. 최소 조냐까지 나와야 돼요, 케넨이. 안 그러면 한타가 안 됩니다. 빠르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케이틀린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고, 쉐의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쉐는 합류할 수 있는 상황. 1경기랑은 많이 다르네요. 운영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매끄러워요. 네. 상대가 흩어져서 파밍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일정한 타이밍에 모여서 한 번씩 푸쉬해주고, 그런 동안에 쉐는 이득 보고, 뭐 이런 구도 자체가 지금 갬빗 게이밍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일단 피바락이 나왔고요, 미스포춘. 네, 이때 만약에 케넨과 자르반이 어느 정도 다른 라인에서 이득을 한번 봐주고 최대 단결 데미지를 뺀 상태에서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운명을 통한 이득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나하나 끊어가는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야 될 게 시야 장악입니다. 자르반이 궁극기를 통해서 이득을 봐줄 수 있는 각을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무리해서라도 그냥 쓰레쉬가 예언장약을 마시는 게 좋아요. 아, 특히도 템은 잘 나왔는데 이 템을 써먹을 만한 어떤 그런 구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갇혀서 지금 미드 막는데 급급하고 또 소주 대 소주 교전이 됐을 때 빠르게 합류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쉔과 카서스의 궁극기가 네. 특히 발목을 잡고 있고요. 아, 이게 빨라요. 쉔도 라인푸시 태양불꽃 망토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스플릿을 할 수 있는 트위스트 페이트 입장에서는 타워를 먼저 밀리는 게 진짜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쉔이건 트위스트 페이트건 둘 다 스플릿을 굉장히 좋아하는 챔피언들인데 타워를 먼저 밀리게 돼서 주도권이나 시야 장악을 뺏게 된다면은 스플릿치를 하는 챔피언으로서는 그만큼 할 게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쉔이 좀 더 성장을 굉장히 잘했고 트위스트 페이트가 같이 뭐 파밍을 하건 같이 스플릿 푸시를 하건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라서 네. 운영적인 이득은 계속해서 갬빗 게임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케넨도 이제 존녀의 모래시가 나왔고 트패도 템이 뭐 이렇게 못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다음 한타에서의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갬빗 게임이 승리를 다음한테 승리를 가져간다면 추가적인 이득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이지는 다음한테 승리를 가져가야 이거 좀 비등비등한 네. 그런 상황으로 될 텐데 잘 잘 빠져나갔어요. 케넨 존이 나왔고요. 미드 쪽 계속해서 대치 중. 블루 가져갑니다. 대체 지팡이 나온 상황. 카서스도 성장 잘했고요. 카서스가 너무 잘 컸네. 이게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프로겐 선수나 알렉스 이치 선수가 정말 최정상급 미드 라이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교전이 어떻게 됐건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분당 CS 자체가 정말 굉장히 잘 먹습니다. CS는 미드 네. 못 밀었어요. 포탑 상황은 동일합니다만은 확실히 미드가 조금 더 뼈아프긴 하거든요. 트페와 쉔 각각 각 팀의 스플릿 푸시할 수 있는 챔피언들은 탑과 바텀을 서로 밀어주고 있고요. 미드에서 싸움이 났을 때 언제라도 합류할 수 있도록. 트페가 확실히 리치맨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포탑도 밀릴 수 있거든요. 네. 쉔이 트페한테 계속해서 따라 붙어주다가 이제 한타 때 유도를 해보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죠. 자, 쉔이 민병대 사고 지금 트페 막으러 가고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쉐인이 그냥 공기를 통해서 들어가줘서 교전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일단 특패는 집갑니다. 네. 와, 21분인데 트위스트 페이트나 카서스나 CS가 분당 CS가 10개를 훌쩍 넘었어요. 네, 잘 먹었어요 분당. 네. 물론 카서스야 그냥 그 자리에서 파밍만 계속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예, 투표는 좀 중반 초중반에 로밍을 통해서 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플릿 푸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CS는 오히려 카서스 거의 따라잡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후반 때 트위스페이트가 잘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역변 캐넨. 방금 윕스포츠는 전멸 잘 썼고요. 자, 문제는 진원곡이죠. 이후에 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네. 카서스다. 이번 카사 살았어요. 네, 정말 잘 싸웠네요. 네. 방금은 전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르반도 굉장히 잘 빠져나왔고요. 윕스포츠도 전멸 활용해서 정말 잘 빠져나왔습니다. 게다가 존냐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진원곡에 대한 대비가 되는 상황. 미드 밀고요. 이지가 따라 붙습니다. 글로벌 골드 2000골드로 좁힙니다. 네, 이제 거의 차이 안 나요. 드래곤까지 가져간다면 더욱더 좁힐 수가 있겠죠. 드래곤도 먼저 가져가고요. 글로벌 골드 2000골드 차이 다 따라왔어요. 상황이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미드 쪽 대치 중. 탑이라도 밀어야죠 지금. 탑 남아있는 상황. 쉔 스플릿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상대도 어쨌든 스플릿 푸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특패가 있다는 점. 특패는 지금 특패 신발이 헤르메스예요. 지금은 확실히 서포터들의 시야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탑 타워들도 지금도 거의 다 밀린 상태고 2차까지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두 선수 다 약간 아이템들을 뭐 도란방패를 올린다든지 혹은 뭐 루비샷을 바로 올리고 네 예, 그냥 또 루비샷을 올린다든지 예, 녹았어요. 야, 와. 잘 녹았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타이밍에 서포터 죽는다는 거 네. 와드 못 깔고 예언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크죠. 시야 장악 싸움에서 완전히 갬빗 게임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하나하나 끊기는 것 자체가 주도권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스플릿 푸시나 혹은 글로벌 궁극기가 있는 그런 챔피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져요. 플레이 자체가 전멸. 네. 전멸 카서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녹았어. 자, 카서스 녹았다면 이거 분위기 완전 넘어가는 네. 듯한 그림이거든요. 분위기 넘어갑니다. 어? 어? 이거 계속 왜 이렇게 네. 끊기죠?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데 그쵸,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와드나 이런 싸움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끊겨버렸거든요. 너무 허무하게 운명이 빠지긴 했으니까 상대 미스포춘의 또 궁극기가 네, 허무하게 빠졌고요. 나가면서 이거는 개비게임이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희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글로벌 골드 2000골드 차이가 안 나고 있고요. 지금 2000골드 정도가 안 나요. 1600 뭐 이 정도인데 쉔이 뭐 스플릿 푸시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막을 푸시가 이쪽도 뭐 잘 되는 챔피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잘 컸어요. 투패 존야의 리치베이 네, 굉장히 잘 컸죠. 물론 뭐 카서스도 잘 컸긴 했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킬을 먹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CS 파밍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실을 쌓고 있는 도중이어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타를 한번 꽝 붙게 된다면은 분명히 카서스나 안정적인 쉔 혹은 미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갬빗 게이밍 쪽이 여전히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끊어먹기 식으로 그러니까 트위스트 페이트의 운명이 하나를 먼저 끊고 시작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방금 전도 아무것도 못하고 카서스가 그냥 전사하는 네. 장면
그런 장면은 더 이상 갬빗 게이밍 나와서 안 됩니다. 다음엔 억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바텀 쪽에서 만났죠. 자, 바론 근처에서 양팀 대치 중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죠. 바론 쪽. 네,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고 분명히 지금은 예언정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낚시도 가능합니다. 양팀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이거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지금 롤드컵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티페 바텀 쪽 이동. 사실 뭐 안정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미없게 플레이한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만큼 지금 경기가 워낙 중요한 한 경기거든요. 그렇죠. 예, 실수 한 번이 바로 롤드컵 직행, 그러니까 1년의 행보를 좌우하는 플레이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이라면 정말 이때까지 했던 플레이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플레이할 때거든요. 스포츠 선수로 따지면 항상 이제 뭐 잘하는 선수가 갑자기 올림픽의 국가대표 그렇죠.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뭐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양 팀도 이거 까딱하다가는 이번 한타에서 패배하는 팀은 바론 네. 혹은 억제기 뭐 이렇게 큰 어떤 오브젝트들을 상대에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양 팀도 섣불리 나가고 있진 않아요.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할 겁니다. 적어도 최소 스펠이 다 돌아올 때까지는 네, 싸움을 걸지 않을 거고요. 지금은 트위스트 페이트의 전멸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쉽게 싸움을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그걸 반증하는 게 두 미드라이너의 CS거든요. 그렇죠. 예. 320개 가까이를 먹었어요. 29분에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 글로벌 골드 차이 이제 얼마 안 나요. 약 1000골드 차이. 오브젝트 상황도 똑같고 글로벌 골드도 거의 똑같고 킬 상황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 잡으러 오는 것 같죠? 네. 자 일어봤어요. 일어봤어요. 속박 안 맞았어요. 어 이거 정말 정말 큰 이야. 이거 자이라 붓기를 존냐로 씹어 싸웁니다. 오히려 싸웁니다. 오히려 다리엔이 다리엔 잡히면 정말 이거 커져요. 다리엔 잡히면 아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네, 미스포츠온. 예, 캔은 살았습니다. 또 아 이거 큰데요. 아 좀 전멸로 빠져야죠. 자 다행입니다. 네. 근데 쉔이 잡혔어요. 네, 쉔이 잡혔어요. 쉔 잡힌 건 좀 크죠. 순간적인 어떤 프로긴 선수의 존냐 센스가 너무 좋았네요. 네. 지금도 정말 아쉬운 게 쉔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카서스의 존재가 그만큼 크거든요. 쉔의 날카로운 소용돌이도 지금 있기는 있는 상황이어서 예. 드래곤 가야죠. 예, 드래곤 정도만 가져가도 지금 이 두 팀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일 겁니다. 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빠지네요. 진행이 놓지 못하고 쉔 한 놈 왔어요. 쉔 한 놈 갑니다 왔어요. 갑니다. 쉔은 존야 굉장히 잘 썼고요. 쉔은 전사하겠네요. 그래도 노턴 캐나 쉔은 잡히네요. 야 방금은 센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더블킬 이거는 트리플킬 카서스 살았습니다. 네 야 이거는 이지가 조금 이득을 챙겨가는가 싶더니 갬빗 게이밍이 신이 살아나자마자 궁극기 타고 넘어오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갑니다. 아 랜턴 좋았는데 문제는 네. 진홍국이었죠.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다시 갬빗 게이밍이 주도권 가져갑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카서스가 순식간에 트리플 킬 가져가면서 킬이 없던 카서스가
아이템이 예. 쭉쭉 뽑아져 나옵니다. 파밍상도 지금 좋은 상황이어서 공허의 지팡이까지만 나오면은 무조건 한타하고 싶을 거거든요. 네. 그래도 트위스 페이트 그 와중에 라바던의 죽은 모자까지 나왔고요. 확실히 마지막 3경기다운 그것도 쫄깃함이 느껴져요. 쉔은 계속해서 쉔도 아이템 쭉쭉 나오고 있죠. 그냥 지금은 사실 뭐 두 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서 이득을 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최소한의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스펠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냥 사리면서 플레이를 한다든지 혹은 계속해서 그냥 파밍만 하면서 CS 라인, 그러니까 라인만 계속 미는 식의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두 팀 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지 쪽에서 먼저 뭔가를 시도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어찌됐건 후반 가면 갈수록 갬빗 게이밍은 강해지는 조합이고 후반 K력에 한타의 영향력이 있어도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조합이다 보니까 네, 이걸 그냥 시간을 계속해서 끌면서 그냥 서로 맞파밍해도 좋을 게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유예 시간을 길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양팀의 미드라이너들은 정말 잘 컸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케이틀린이 꽤나 성장을 잘했네요. 네. 4킬 1데스 CS는 비슷하지만 상대와 트롭스? 제가 일단 뒤로 빠지고요. 지금 돌아왔어요. 특이하다면 특이한 게 뭐 케이틀린이건 미스포춘이건 사실상 공속이 필요한 챔프들을 좀 한정을 지어서 네. 네, 바로 저런 식으로 공격적인 아이템, 그러니까 궁극기 데미지라든지 필터 피스메이커의 데미지를 올리는 식의 아이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 상황에서 굳이 공속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뭐 피바라기 아니죠 유령무기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멀리서 그냥 한방 쏘겠다. 혹은 뭐 스킬 데미지를 올리겠다라는 식의 좀 그냥 준 캐스터 느낌의 원딜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위치던 베인이건 뭐 이런 공속 기반, 그러니까 공속이 좀 중요한 원딜러들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차 투페가 CS 말도 안 되게 먹고 있네요. 분당 CS 10개 넘었죠? 곧 400개에 육박합니다. 정말 잘 먹네요. 프로겐 우선 그 요즘에야 뭐 한국이 좀 메타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네 메타는 걸렸어요. 궁극기 쓰레쉬 자이라 궁극기 하시면서 잡히겠는데요. 잡혔어요. 자 일단은 쓰레쉬를 잡아내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자 일단 트페가 탑을 네. 밀고 있고요. 바로 갑니까?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네. 근데 탑 밀고요. 자, 투표가 탑 밀었고 2차 운명 쓰고 상대 위치 보고 이 한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거 끊어냈다고 비정의 한 발과 투표가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네. 실패했고 이거 먹기 쉽지 않아 보여요. 이 한타 정말 중요해요. 캐넨 공격 허무하게 빠졌고요. 존냐 있죠. 오히려 아트록스 위험. 아 그래도 캐넨 잡고 패시브 빠졌어요. 공격변 탈진. 네 이거는 이제 안 좋습니다. 진홍구 이거는 손해를 보네요. 카서스 아이템 상이 너무 좋아서 특별하게 그리고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운명을 통해서 합류를 해서 미스포츠를 쫓았다가 지금 약간 좀 딜러스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많은 딜러스가 발생을 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의 선택은 백도어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데미지가 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카서스가 죽지 않고 진홍국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썼게 됐다면 사실 그 유니크 패시브에 달려있는 아이템은 다 효과가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미포와 트페가 서로 전장에서 빠진 상황에서는 방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트페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위쪽에 너무 시선을 물고 물론 둘을 그렇죠. 끊긴 했습니다만 그런 동안 쉔은 지금 바로 합류해줬고요. 지금 사실 주력 딜러가 트위스트 페이트인데 케이틀린과 트위스트 페이트가 완전히 갈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미스포츠 죽었으면은 가장 좋았겠지만은 어찌됐건 보호막을 통해서 살아남았고요. 일단 구도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약간 그 이지 팀은 흩어져 있었고 네. 갬빗 게이밍은
딜러들이 정확히 3명이 뭉쳐 있으면서 물론 쉔은 이스포츠를 따라가는 특패를 마크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특패 무한의 대검도 나왔습니다. 케넨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아쉬웠죠. 어떻게 보면은 좀 허무하게 궁극기를 빠지면서 아트록사나를 보면서 궁극을 뺀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네. 사실은 탑 2차를 밀고 특패가 네. 바로는 못 먹게만 한 정도. 그렇죠. 물리지 않고 인식 걸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깨비게이밍이 거기서 인식 그냥 걸어버리면서 손해를 좀 봤네요. 아트록스로 이니시에이티브를 굉장히 잘 걸고 있어요. 네, 뭐 큐스킬 자체가 접근기긴 하지만은 그렇게 긴 사정거리를 가진 스킬은 아닌데 아유.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선수가 굉장히 이니시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수호천사 나왔습니다. 미스포춘. 아 근데 특패는 자꾸 눈에 띄네요. CS가 37분인데 444개면 네, 어마어마하죠 진짜. 나올 땐 다 나왔죠. 와드 하나 빼고 이제 코어템 하나 더 가는 건데 겐자 선수가 좋아하는 수호천사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트위스트 페이트가 정말 저 상태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냥 평균 3골드라고 치고 CS 하나당 이제 3골드가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것만으로 버는 돈이 1000골드가 넘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대 그 카서스가 5킬인데 가져간 돈은 특패가 훨씬 많아요. 네. 한 1000골드 2000골드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패가 그게 이제 패시브로 벌어들이는 골드가 저 정도의 CS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미드 압박합니다. 기회가 왔어요. 게미게이밍에게 바론 버프 때문에 기회가 왔습니다. 특패 빨리 와야 되는데 특패 안 와요? 특패 안 옵니다. 어? 네 밀고? 계속 근데 스플릿 그러니까 저거는 백도는 정말 빠르거든요 특패가. 근데 지금 쉔이 마크하고 있고 네. 특패를 어찌됐든 간에 1대1 마크 중이고 이쪽이 문제예요. 억지게 밀렸습니다. 게미게이밍 분위기 좋아요. 특패 아무것도 못했죠. 포탑 하나 파괴한 것 말고는 문제는 끝이 아니라는 거 끝인가요? 지금 갬빗은 싸우고 싶어요. 왜냐면 수호천사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한타하고 이제 카소스랑 같이 들어가겠다면 사실상 거의 세 챔프가 죽지도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딜 나오고 뭐 이런 챔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은 한타 5대 한타 하는 게 분명히 이지한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 프로겐 선수가 하는 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쉔이 성장을 굉장히 잘했다는 게 변수죠. 네. 쉔이 지금 특패나 1대 마크가 되는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워머까지 나왔으면은 저거는 AP 딜러 그러니까 사실 거의 반 누커에 가까운 특패로서는 잡을 길이 없거든요. 아트록스도 수호천사입니다. 존냐 두 개 대 수호천사 두 개 대결. 특패 백도가 진짜 빠르긴 하네요. 네. 정말 확실히. 빠르죠. 저 정도 아이템이면은 500개가 지금 좀 있으면 되는 시점인데 40분이 되기 전에 470개예요. 계속해서 라인 푸시하면서 그냥 카서스가 진홍을 먼저 써버리고 한타하면 4대5가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쉔이 녹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진홍곡 쓴다면 쉔 그냥 쓰레쉬 피는 한 반 정도 빠지고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쉔이 단결 데미지 사용해서 들어오고 그냥 4대5 싸우건 5대5 싸우건 다이브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쪽이거든요. 특패가 없는 이지가 두 번째 옥시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건 그냥 싸우는 게 좋죠. 오 케넨 좋냐? 잘 들어갔어요? 네 이것도 쉐입니다. 그럼 잘 들어갔어요? 오 잘 들어갔죠? 잘 싸우고 있죠? 아 수호천사 아, 카라스 지동구 지금 네 트위스페이트가 뒤쪽에 왔거든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네 정말 잘했어요. 아, 지금 프로겐 선수가 정말 잘했던 게 쉔의 단결 데미지를 끊었습니다. 네 끊고 나서 운명으로 합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력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에 아트록스 패시브 빼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좀 힘들어졌는데요. 쉔이 또 합류하니까 그냥 화력 차이가 너무 커요. 도발 걸 때마다 그냥 하나씩 녹아내릴 분위기. 억지기도 거의 밀렸네요. 티페 혼자서 백도어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사실 이때 캐는 궁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운 거 자체 구도는 좋았지만은 저거를 티페가 끊었습니다. 이건 잘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운명으로 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살아서 쓴 진홍곡 자체의 데미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세거든요.
공허의 지팡이랑 라바더니 죽은 모자의 유니크 패시브를 받은 상태에서 진원곡을 쓰게 되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쓰레쉬의 피가 거의 한 한 칸 정도 남았었거든요. 네. 특패가 이제 합류라기보다는 근처로 운명을 이동해서 이제 빠르게 네. 이제 합류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타가 종료된 네,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지금 최는 공격을 하건 수비를 하건 하나만 하면 되는데 특패는 지금 백도도 해야 되고 한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특패는 지금 좀 어깨가 무거운 반면에 최는 특패만 막아도 사실은 이득인 뭐 그런 상황이라서 프로그램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프로그램 CS 500개 넘었어요. 42분. 진짜 잘 먹네요. 죽음 불꽃 소나기 같네요. 특패 풀템이죠? 예, 그냥 특패 풀템입니다. 누킹으로 하나 차라리 카서스를 끊고 시작하겠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운명을 통해서 뒤쪽으로 가서 미스포츠를 끊고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도발. 아, 저런 식으로 수비적으로 공을 쓰게 된다면은 안 좋죠. 아, 이거 힘들었죠. 네. 케네의 궁극기가 없이 지금 한타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든 상황. 이러면 또 바론 타이밍에 이렇게 케넨이 끊긴다면 또 바론도 위험해지고요. 지금 쉔도 거의 풀템, 카서스도 풀템이에요. 사실 아까부터 케넨이 계속 끊기는 게 돌려 말하면은 그만큼 아트록스가 정말 이니시에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칼각을 딱 보고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바론 줘야 돼요. 쟤는 시간 끄는 정도 네, 바론 줬고요. 저 정도 AP가 있는 특패라면은 리치뱅이 터졌을 때 타워피가 거의 3분의 1 가까이 깎이거든요. 그런데 쟤이 너무 단단합니다. 네. 녹지 않아요. 이거 특패 잡히면 끝나죠. 아, 도발 제대로 긁었어. 도발 못 가죠. 좋냐. 이상해서 볼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네, 존냐 쓰니까 존냐 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빨리 집 가야죠. 글로벌 골드 만 골드 차이. 바텀 아 힘들어요. 이거 투표 없이 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은 쉔 궁도 살아 있습니다. 카우스를 끌다니요. 네, 이렇게 해도 전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감사하죠. 낚으렀어. 네. 감사 감사 좋냐. 케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진원곡 쉔이 너무 단단합니다. 에이, 쓰레쉬 그냥 전사하죠. 이거 게임 마무리되겠는데요. 끝나는 분위기. 아직도 20초 남았어요. 특히 나오려면 아 이거 끝나네요. 겜비 네. 게이밍 롤드컵 갑니다. 롤드컵 가네요. 네. 경기 마무리 겜비 게이밍 3위로 롤드컵 확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네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여, 패승승이거든요. 네. 이지 멘붕이 좀 심하겠는데요. 누가 보면 우승한 줄 알겠어요. 네. 3위입니다. 3위 여러분들 3위. 우승한 거보다도 기쁘겠죠 지금은? 사실 우승한 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는 쪽으로 롤드컵 못 나가거든요. 네, 못 나가요. 울잖아요 지금 이겨서. 올해 시즌 끝났습니다. 아 이블지니어스 네. 패배에서 엔터를 누르지 못하고 있어요. 아, 그 악수해야죠. 예. 잘 싸웠어요. 아, 그만으로. 아, 우네요. 누구죠, 얘? 알렉시 친가요? 알렉시 친 것 같은데요. 야, 모스코우 5. 아, 너무 우는데, 울고네.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아, 울고 그래. 예. 결혼까지 해서 돈 벌어야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M5 롤드컵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3위로 CS 플레이오프 마무리 짓습니다. 네.